다시 한번 이제 조상님을 모셔놓고 마무리 안 좋은 게 있으면 걷어내고요. 그때 이렇게 들어오시는 신령님이 있다면, 박씨가정 지키는 신령님이 있다면 잠시라도 잠깐 모셔서 일러두실만 전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부터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박씨가정이 기시명당한으로 나 1월 용천왕의 길문을 열어서 1월 성신님의 길문을 열어 임시제자 몸주칠성의 불림의 칠성의 손길을 잡아서 박씨가정의 모시너나 조선칠성 손길을 잡아 불사실령이 아니시냐 이놈 어떠만한 가정에 어떠만한 칠성이더냐 식감육감으로 왕래하던 칠성이 분명하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저 박씨 가정에 우리 박씨 가정에 박씨 장남다소 전주하던 삼신할머니네 아니시더냐 용신에다 빌던 칠성이 분명하고 산신에 빌던 칠성이 분명하다 오늘날에 산신 칠성 길문을 열고 용신 칠성 길문을 열고 이 도당 칠성의 길문을 열어서 들어오니 누리고 비리고 아리고 애꿎고 구역질나고 얼마나 들고 얼마나 닦았더냐 조상들은 이렇게 다들 하나의 준거에 고마운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니 거다 내 거다 티격이 나고 다툼이 나고 재산 다툼이 났다 이 말이야 재산 다툼이 나고 먹는 것은 가리라 말을 하기도 전에 떼거지로 몸에서 좋다는 건 다 잡아먹고 우리 가정에 물 떠놓고 많이 빌던 가정이 분명하다 허나 이렇게 집을 증축한다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탈이 잡히고 소리가 나고 자손들끼리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두 팔 흔들어 놓고 멱살질을 하고 아니더냐 명이 먼저지 돈이 먼저겠더냐 이불로 안 주었더냐 먹을록 내가 안 주었더냐 공으로 성공하던 칠성이 분명하고 너의 예감, 육감, 오감으로 왔다 갔다 줄라박내하던 칠성 아니시리 오늘날에 저 아이를 점유할 때는 내가 그냥 준 줄 알았더냐 저 아이를 가지고 봄에서 내려놓으면 다칠까 으스러질까 앵지중지하다 내 새끼가 분명하다 전도깨비 만도깨비처럼 애굴리고 당길 때 너는 너대로 돈 번다고 원할리고 죽은 저 망자는 큰 대주는 내 정신 넘주고 남 정신으로 있으니 저 애가 아파서 굶는지 가슴이 아파서 굶는지 단 한 번이라도 알아보려고 했더냐 오늘날에 누리고 애리고 박씨 가정 지키려 했더니 혼자서도 안 되겠더냐 혼자서도 안 돼서 또 다른 인연을 잡아서 그래 성씨도 누군지도 모르는 저 새끼를 잡고 놓고 저 인연을 잡아서 내 새끼한테 출라박내를 하니 귀신도 여자기고 호랑이신들도 여자기고 조상신들도 여자기고 허주 명상들도 다 여자기다 그래서 오늘날 임시제자 몸주칠성에서 길문을 열어서 불사실령 눕지고 아린기운 나나지 조금은 걷어가주기는 않아 네 공덕 없이는 저 아이 지키기 힘들 것이고 깨끗하게 그래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물로 씻고 닦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키는 대로 백일정성 잘 지키고 따라온다면 알 일이 있을 것이고 넋이 나가고 정신없는 내 자손은 다시 넋에 되돌려놓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먹히게끔 하고 화가 나 있다면 그 화를 잠시 잠깐 눌려줄 것이지만 약을 먹고 의학에 의존은 조금 해야 될 듯 하단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약발이 맞게끔 할 것이고 오늘날의 호영산에 걸려있는 기운들은 잠시라도 이렇게 임시제자 대감칠성에서 이렇게 물려놓을 것이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깨끗하게 맑게끔 아리고 누린 거는 닦아내어서 제정신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통하게끔 할 것이고 먹을 거 있다면 먹고 입을 놓고 잠시라도 줄 터이니 저 아이 다 살려놓기는 너무 힘든단다. 엄마 욕심 부리지 말고 앞으로 가면서 하나하나씩 밝혀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이 끝에 들어오는 살수가 있다면 잠시 잠깐 벗기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오늘 박씨 가정에 김씨 명당 안으로 살에 살 쓰고 짜니까 여사자가 내 아니더냐 남사자 내 아니더냐 상문사자다 영산사자다 산신에 사는 산 수비사자 아니시리 병마사자 내 아니시냐 아이고야 매일 죽겠다 소린데 가자 매일 죽겠다 사 소리인데 오늘날 이게 뭐 하는 거냐? 응?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드는 게 우리 김씨 부인 아니더냐? 뭔 말만 하면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뭔 말만 하면 자식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어떤 말만 하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는 귀신들은 다 들어붙어서 병기들은 앞을 서니 여기저기 눅진 기운으로 턱씩턱씩 앉아있으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지. 자는 잠쯤에 죽여달라 해가지고 내가 죽이려고 들어왔수다. 자는 잠쯤에 죽여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소리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느냐? 내가 칵 자는 잠쯤에 칵 죽어버려야지. 죽어버려야지. 하던 게 너 아니더냐? 살아생전에 신랑한테도 그 협박은 통했고, 살아있는 저놈한테도 통했고, 안 그러냐? 그래서 내가 왔다. 이제 가자고 왔다. 어찌할랴? 따라갈 테야? 따라갈 테냐고? 왜 아니냐? 죽고 싶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100번을 아우성 치더니 이제 와서 내가 가자고 하는데 왜 아니냐? 아직까지도 할 게 많으냐? 죽고 싶다면서 사랑은 왜 받고 싶느냐? 죽고 싶다면서 돈은 왜 많아야 되느냐? 죽고 싶다면서 저 새끼 안 아픈 거 꼬라지는 왜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냐? 네가 죽어도 저 새끼는 정신 못 찾을 거고 네가 살아있어도 저 새끼는 정신 못 찾을 것이다. 어느 놈을 데리고 갈까? 이왕지사 박씨 가정에 네가 부르는 이렇게 사자 아니더냐? 박씨 가정에 들어와 보니까 부르기는 너가 불렀는데 초롱초롱한 나도 늙은 너의 이 늙은 너보다는 젊은 저놈이 낫겠다 싶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어찌할까? 저 놈을 갖고 가볼까? 너가 데리고 가볼래? 너가 내 손을 잡을랴? 저승사자네 아닌가? 조상사자네 아닌가? 장문사자네 아닌가? 눅진기운 사자네가 되고 병마사자네가 되어서 오늘날에 잠시라도 이렇게 제자 끝으로 알고 가니 이게 무슨 일인가? 자다 놀래고 깜짝 놀래서 내 들어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주 몸에 넘나들고 안주했던 사자들은 오늘 풀고 가고 먹고 가고 이고 가고 지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이렇게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일신으로 이거는 일신 깃발이에요. 몸,
몸수정, 건강깃발, 일신으로 이렇게 애병이다, 고액살이다, 병액살이다, 육친 기운들 낱낱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 동서남북 길문을 열어서 신명에서 제일 먼저 저 자손에 이렇게 정신부터 돌려놓고 조금 조금씩, 그리고 엄마 아픈 거 그래도 약이라도 먹으면 약발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 백의 정성 잘 들이시고 잘 따라오게 되면 엄마도 알 일이 있을 거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두 개만 잡아볼게요. 그러면 한 3개월만 조금 더 지켜보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전달을 할 테니까 조금 지켜봅시다. 예. 그렇게 해놓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거라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세요. 우리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조상님을 모셔놓고 마무리 안 좋은 게 있으면 걷어내고요. 그때 이렇게 들어오시는 신령님이 있다면 박씨가정 지키는 신령님이 있다면 잠시라도 잠깐 모셔서 일러두실만 전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부터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박씨 가정의 기시 명당안으로 나 네. 1월 용천왕의 길문을 열어서 1월 성신님의 길문을 열어 임시 제자 몸주 칠성의 불림의 칠성의 손길을 잡아서 네. 박씨 가정의 모신어나 조선 칠성 손길을 잡아 불사실력이 아니시냐 야, 이놈 어떠만한 가정에 어떠만한 칠성이더냐 식감육감으로 왕래하던 칠성이 분명하고 이 가정 명당안으로 저 박씨 가정에 우리 박씨 가정에 박씨 장남다소 전주하던 삼신할머니네 아니시더냐 용신에다 빌던 칠성이 분명하고 산신에 빌던 칠성이 분명하다 오늘날에 산신칠성 길문을 열고 용신칠성 길문을 열고 이 도당칠성의 길문을 열어서 들어오니 누리고 비리고 아리고 애꿎고 구역질나고 얼마나 빌고 얼마나 닦았더냐 조상들은 이렇게 다들 하나의 준거에 고마운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니 거다 내 거다 티격이 나고 다툼이 나고 재산 다툼이 났다 이 말이야 재산 다툼이 나고 먹는 것은 가리라 말을 하기도 전에 떼거지로 몸에서 좋다는 건 다 잡아먹고 우리 가정에 물 떠놓고 많이 빌던 가정이 분명하다 허나 이렇게 집을 증축한다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탈이 잡히고 예. 소리가 나고 자손들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두 팔 흔들어 놓고 멱살질을 하고 아니더냐 명이 먼저지 돈이 먼저겠더냐 이불로 안 주었더냐 먹을러 내가 안 주었더냐 공부로 성공하던 칠성이 분명하고 너의 예감, 육감, 오감으로 왔다 갔다 출라방래하던 칠성 아니시리 오늘날에 저 아이를 점주할 때는 내가 그냥 준 줄 알더냐 저 아이를 가지고 봄에서 내려놓으면 다칠까 으스러질까 앵지중지하다 내 새끼가 분명하다 전도깨비 만도깨비처럼 애굴리고 당길 때 너는 너대로 돈 번다고 원할리고 죽은 저 망자는 큰 대주는 내 정신 넘주고 남 정신으로 있으니 저 애가 아파서 굶는지 가슴이 아파서 굶는지 단 한 번이라도 알아보려고 했더냐 오늘날에 누리고 애리고 박씨 가정 지키려 했더니 혼자서도 안 되겠더냐 혼자서도 안 돼서 또 다른 인연을 잡아서 그래 성씨도 누군지도 모르는 저 새끼를 잡고 놓고 저 인연을 잡아서 내 새끼한테 출라박내를 하니 귀신도 여자기고 호랑이신들도 여자기고
조상신들도 여자기고 저 명상들도 다 여자기다. 그래서 오늘날 임시제자 몸주칠성에서 길문을 열어서 불사실령 눕지고 아린기운 낱낱이 조금은 걷어가 주기는 않아. 네 공덕 없이는 저 아이 지키기 힘들 것이고 깨끗하게 그래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로 씻고 닦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키는 대로 백일정성 잘 지키고 따라온다며 알 일이 있을 것이고 넋이 나가고 정신없는 내 자손은 다시 넋을 되돌려놓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먹히게끔 하고 화가 나 있다면 그 화를 잠시 잠깐 눌려줄 것이지만 약을 먹고 의학에 의존은 조금 해야 될 듯 하단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약발이 맞게끔 할 것이고 오늘날의 호영산에 걸려있는 기운들은 잠시라도 이렇게 임시제자 대감칠성에서 이렇게 물려놓을 것이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깨끗하게 맑게끔 아리고 누린 거는 닦아내어서 제정신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통하게끔 할 것이고 먹을 거 있다면 먹고 입을 놓고 잠시라도 줄 터이니 저 아이 다 살려놓기는 너무 힘든단다. 엄마 욕심 부리지 말고 앞으로 가면서 하나하나씩 밝혀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이 끝에 들어오는 살수가 있다면 잠시 잠깐 벗기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오늘날 박씨 가정에 김씨 명당 안으로 살에 살 수가 없자니까 여사자가 내 아니더냐 남사자 내 아니더냐 상문사자다 영산사자다 산신에 사는 산 수비사자 아니시리 병마사자 내 아니시냐 아이고야 매일 죽겠다 소린데 가자 매일 죽겠다 사 소리인데 오늘날 이게 뭐 하는 거냐? 응?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드는 게 우리 김씨 부인 아니더냐? 뭔 말만 하면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뭔 말만 하면 자식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어떤 말만 하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는 귀신들은 다 들어붙어서 병기들은 아플 서니 여기 저기 눅진 기운으로 턱시턱시 앉아있으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지. 자는 잠질에 죽여달라 해가지고 내가 죽이려고 들어왔수다. 자는 잠쯤에 죽여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소리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느냐. 내가 칵 자는 잠질에 칵 죽어뿌야지. 죽어뿌야지. 하던 게 너 아니더냐. 살아생전에 신랑한테도 그 협박은 통했고 살아있는 저놈한테도 통했고 안 그러냐. 그래서 내가 왔다. 이제 가자고 왔다. 어찌할랴? 따라갈 테야? 따라갈 테냐고? 왜 아니냐? 죽고 싶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100번을 아우성 치더니 이제 와서 내가 가자고 하는데 왜 아니냐? 아직까지도 할 게 많으냐? 죽고 싶다면서 사랑은 왜 받고 싶느냐? 죽고 싶다면서 돈은 왜 많아야 되느냐? 죽고 싶다면서 저 새끼 안 아픈 거 꼬라지는 왜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냐? 네가 죽어도 저 새끼는 정신 못 찾을 거고 네가 살아있어도 저 새끼는 정신 못 찾을 것이다. 어느 놈을 데리고 갈까? 이왕지사 박씨 가정에 네가 부르는 이렇게 사자 아니더냐? 박씨 가정에 들어와 보니까 부르기는 너가 불렀는데 초롱초롱한 나도 늙은 너의 이 늙은 너보다는 젊은 저놈이 낫겠다 싶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어찌할까? 저 놈을 갈고 가볼까? 너가 데리고 가볼래? 너가 내 손을 잡을랴? 저승 사자네 아닌가? 조상 사자네 아닌가? 상문 사자네 아닌가? 눅진 기운 사자네가 되고 병마 사자네가 되어서 오늘날에 잠시라도 이렇게 제자 끝으로 알고 가니 이게 무슨 일인가? 자다 놀래고 깜짝 놀래서 내 들어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주 몸에 넘나들고 안주했던 사자들은 오늘 풀고 가고 그렇죠. 먹고 가고 예. 이고 가고 지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이렇게 예. 이 가정 명단으로 이래 일신으로 이거는 일신 깃발이에요. 몸 수정 건강 깃발 일신으로 이렇게 애병이다 고액살이다 병액살이다 육친 기운들 낱낱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 동서남북 길문을 열어서 신명에서 제일 먼저 저 자손에 이렇게 정신부터 돌려놓고 조금씩 그리고 엄마 아픈 거 그래도 약이라도 먹으면 약발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 백의정성 잘 들이시고 잘 따라오게 되면 엄마도 알 일이 있을 거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두 개만 잡아볼게요. 그러면 한 3개월만 조금 더 지켜보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전달을 할 테니까 조금 지켜봅시다. 예. 그렇게 해놓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거라 하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우리 하겠습니다.